옛날은 옛날인데 그리 멀지 않는 옛날. 네. 충청도하고 음성에 우리나라 최초의 거지생인이 생겼다는데 실은 40년 동안 남의 집 밥을 얻어다가 무구천 다리 밑에서 오갈 데 없는 18명의 거지를 모셔놓고 어두운 밥을 함께 나누어 먹었으며 그들이 부르던 분바타랑과 더불어서 희노애락을 표현했으며 있는 자를 꾸짖고 없는 자의 삶을 대변한 그들은 각설이 또는 품바라 한다. 인간이 모두 다 80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불평근식 다 지우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만 산천은 그기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술은 살아생전에 현장 순만도 못한 얘기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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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천주들이 다 늙는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소리 우리 문화 들어가며 배워가며 여기서 박수치고 놀다 보면 품바 선생들이 술 한 잔을 주시걸라.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들 하면서 터뜨렁거리고 놀아나 봅시다. 하하! 어나 시구시구 들어간다. 어머나 품바가 들어간다.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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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가가철 시구 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안내에 애걸 시구 시구 들어간다. 이전 선생이 누구시냐. 나를보다도 자라가고 시중서전이나 읽었는가가 유식하기도 자리여고 기름똥이나 먹었는가 미끌미끌미끌미끌 자라가고 국물똥이나 먹었느냐 걸쭉걸쭉 자리였나 똥이나가 먹었는가 걸쭉걸쭉걸쭉걸쭉 잘한다. 어나 품바가 잘 먹었네. 한발 가진 가가기요 두발 가진 깜바가기 세발 가진 동로기 네발 가진 당나가기 저는 귀신은 아니라 어그나 품바가 잘한다. 어그나 품바가 참말로 잘하네. 나 배고파 죽겠는데. 어그나 품바가 들어간. 마초는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이 식점부터 이제 시간이 오냐. 그냥. 완전 니네 지금 노래가 나오냐 노래가. 아이고 지랄. 여기서 어디 갔든 하늘 갔든 앙치한테 함부로 내가 너 그렇게 시키냐. 자고래 예민부터 이랬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 어디 하늘 갔든 안 갔든 여기서 확 그냥 하늘? 그래 하늘? 그래 너 가만히 있어봐. 그래 어쩌나. 야 하긴 해야 돼. 여러분 대답해 줘야지. 여러분! 에헤이! 여러분!
뭐 로마? 하헤이, 그러니까 누구들은 우리 여자한테 참말로 잘해. 우리 여자도 잘해줘야 되는데. 하, 우리 여자는 말이야? 한 달에 한 번씩 말이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리자는 식게. 나도 아까 피 흘렸는데.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저기 뒷간에 가서 나 피 흘렸는데. 아이고 그거는 진짜 치질이잖아 진짜. 아유 이거 진짜. 아유 정말. 아유 그런 거 아니여. 여기서 오바를 하네. 야 그리고 너 이리 와봐. 어디 한갑들 너 내가 너한테 그렇게 배웠나? 그렇게 가쳐서?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이렇게 행동하려면 우리 저 거짓병을 나가. 딴 데 가. 나가라고. 에? 어디서 맞춰. 맞춰 내가 잘못했어요. 나와.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내 정신이 아니었구만이라고. 맞춰 한 번만 용서해 주셔. 맞춰 요즘 동장을 다녀도 동장 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기 그렇소. 요즘 이런 세상에 거꾸로 돌아다녔소. 옛날엔 말이오 코만 덮고 날아먹고 그랬는데 그제 희망이 없다 희망이. 농부들의 꽃게이는 버려져 있고 그제? 아 우체통에 우체국 가방은 비어있어 그제? 희망이 없어. 아 언젠가 우리도 따따따 그런 날이 올란가 모르고 꼬마이라. 하긴 그러제. 왕초 네. 어제는 동양을 나갔는데요. 어디로? 참저? 아 저 없어? 어디? 아 참저? 어 있죠 어디? 읍내 딸미코 영감읍내로 동양을 나갔는데요. 어. 꼬부려 더 꼬부려.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다른 집으로 가야지. 아이 그래도 자꾸 두들겼더니 어. 딸미코 영감이 나오길래 어. 아 내가 깡통을 그냥 쫙 들으면 뭐? 아 이거 밥 많이 줬구나. 그게 아니라 그 집에 과부댁 신부가 나오더니만 나오더니 허리춤에 치마를 쫙 들어올리고서 들어올리고서 아줌마 허리 쓰고 다니세요. 식장부터 크지 같은 게 밥 달라고 허리 쓰고 다니세요. 머리 쓰고 다니세요.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있나. 에이 죄송해. 아 이러면서 내 개싸라기를 우려잡단게요. 그래서 이렇게 눈쟁이가 밤쟁이 된다고요. 작년까지 쫓아 못들지 수술이 다니세요. 저기 저 아저씨는 저 내 뭉쟁이를 만지고요. 네? 아니 지금 내 가슴을 만지고 동양을 줬단게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너 때문에 했나? 에이 그렇게 알아서 동양을 안 주는데 어떡해 이게. 세상에. 아니 우리같이 얻어먹는 그런 데들은 식음도 안 되고 얻어서 오갈 데 없는 노인네들은 주는건데 세상에 동양을 못 줄 만큼 쪽방을 키지 말아야지. 누가 오늘 아침 얻은 밥은 날이 은퇴 바치고요. 오늘 저녁에 얻은 밥은 날이 지태할 때 바칠라요. 나비 나비 개 나비 공자님 같은 우리 나리 개살구 같은 우리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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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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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나리. 잘한다. 우리 각설이 패거리 중에 아동 성폭력병이 생겼다고? 이런 파는 체험범에게 내리는 우리 각설이의 폭주가 무엇인가? 생매장!
드디어 생계담을 시키는 거야. 여보게야! 이놈의 소원대로 쌀밥 한 그릇에 소고기국이나 끓여주고 어제 당근들은 머리맡에 구덩이나 파! 이놈을 말이여 면상만 남기고 면상만 남기고 아주 사채로 묻어버려! 이런 놈들 때문에 이 역사, 이 경제, 이 정치, 이 교육이 영원히 한 것뿐인 거예요. 없어요! 누가 나를 만들었어 어머니의 술정에서 제주잔으로 만들었지 누가 세상을 만들었어 전능하신 상대인 실수로서 만들었지 실수로서 생긴 세상 대주자로 빚은 세 천지가 내 낭비심 서서 살 때 누워있고 누웠을 땐 죽어 죽었음이시다다 엄마서도다 정을 주고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마오